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경매를 통해 최종 매각 처리하면서 다른 나라에 억류된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을 가장 많이 억류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 등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부터 라이트하우스 윈머호와 코티호 등 모두 6~7척의 선박에 대해 출항 보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선박들 중 상당수는 와이즈 어네스트호와는 다른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라이트하우스 윈머호와 피파이어니어호에 대해선 선주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은 뒤 풀어줬고, 카트린호와 코티호 등은 폐선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을 통째로 압류해 자산을 매각한 뒤 이를 북한 정권의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전달하려는 미국 정부와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앞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압류한 미 검찰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 선박을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후 오토원벼의 가족에게 또 북한에서 고문 피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을 두 차례나 저지른 회사의 선박에 대해 다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억류된 제재 위반 선박은 DN5505호와 탤런트 에이스호 등두 척입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선박이 입항 후 벌이는 모든 활동은 미국 달러 거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Some entity in South Korea that is unloading the ship, that is selling fuel to the ship, that is, you know, selling insurance to the ship, what have you. Any financial transaction that is in dollars ultimately has to be cleared by a correspondent account in the United States. 따라서 선박업계에서는 와이즈 어네스토의 사례처럼 이들 선박들은 물론 선박에 실렸던 북한 석탄까지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되는 것도 이론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